우리 전 의원님 손잡으러 가네. 예. 1차 촬영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화이팅을 외치면서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인천 경기 하면 화이팅하고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인천 경기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 우리 시장님하고 아. 이거 사진 찍으면 다 끝난 건데. 맛이 원래. 시역 언론에서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인천경기 지역민생예산정책협의회 사회를 맡은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 전유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생예산정책협의회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는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예산정책협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회는 인사 말씀까지만 공개되며 이후 보고 및 토론 등은 비공개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과 인천 경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승현 인천광역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의동 경기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석준 예결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주회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내대변인이십니다. 정성식 인천광역시당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활 경기도당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박병일 정책수석님, 김상길 재정기획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곤 경기도 행정 1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노국 정책기획관님과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선우 건설국장님과 윤영미 여성가족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국회까지 와주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 1부지사님 감사합니다. 인천시청과 경기도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박재출 정책의장님은 지금 외부 행사 때문에 조금 늦으실 것 같고요. 정성년 인천시당 위원장님, 유희동 경기도당 위원장님, 송은석 예결위 간사님과 송석준 예결위원님, 또 전주의 대변인님과 함께 자리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과 경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정책협의를 위해 오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인천은 우리나라 출입국의 중심지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첨단산업의 메카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해외 동포층을 유치하며 750만 한인 해외 동포의 거점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천이 유종복 시장님의 약속대로 1000만 도시 프로젝트가 성공시키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도 이를 위해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인천의 교통 업그레이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등 해외 출입 관문으로서 인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욱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5월, 4월 말 기준으로 인구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26.6%가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의 교통, 문화, 경제, 복지 등 경기도의 각종 정책과 여건 개선은 대한민국 인구 약 30%의 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군내 내촌 국지도 건설, 수서 동탄 및 파주 삼성 구간의 GTX-A 노선 완공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교통약자들도 쾌적하고 편리한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노후버스들을 신속하게 저상버스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면적으로나 경제 규모로나 대한민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인천과 경기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들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시민과 경기도민께서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하여 생활의 변화를 느끼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지역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승연 인천광역시당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연 인천시당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 그리고 송석준 의원님, 전주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늘 인천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종복 시장님, 경기도 오병곤 부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인천시에서 서해 5도 생활지원금 인상, 인천발 KTX 조기 착수,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을 건의드렸는데요. 인천은 인구 300만을 넘겨서 급속도로 팽창하는 도시이고 산업과 생활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모하는 도시입니다. 인천시의 건의사항은 오늘날의 인천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의 인천을 일구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인천을 찾아 약속하신 사안이거니와 우리 인천시당과 인천시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인천시민의 승리를 위해 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오니 인천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시에서 의지를 갖고 인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내항 소유권 이전,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과 인천 주도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 추진 등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이번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적극적인 협력으로 윤석열 정부와 인천시민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유이동 경기도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 민생을 위해서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윤재혁 원내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최근 1,400만을 돌파했습니다. 31개 시군 각자의 다양한 요구가 존재합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지원과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말 그대로 불효불급을 피하고 적재적소에 집행해야 하는 광역단체입니다. 그러나 지난 경기도의 예산 집행을 보면 우선순위가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대선주자의 인기를 위해 쓰여왔던 측면이 매우 강했습니다. 쓰면 사라지는 현금성 지원을 남발해왔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은 아직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작년 구급차에서 심정지, 호흡정지가 발생한 환자가 전국에 329명이었는데 그중 경기도가 86명이었습니다. 소위 구급차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환자 재이송 건수도 연간 2,000건에 달합니다. 연천군 같은 경우 경기 연천군 같은 경기 중소도시는 응급실도 산부인과 분만실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민 생명이 걸린 문제에 예산이 우선 배정이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근 지역은 매일 지옥과 같은 출퇴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조차 아직 갈 길이 먼 경기도인데 지난 5년간의 포퓰리즘성 예산으로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기본소득이든 기회소득이든 정말 열악하고 시급한 도민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개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용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것은 우리 국민의 힘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작년 김동연 지사님께서 오셔서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언제나 초당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더욱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적기에 넉넉하게 배정해 주실 것을 당 지도부에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2중, 3중 규제가 기업 유치를 막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에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원석입니다. 오늘 인천 경기 지역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유정복 시장님께서 멀리까지 와주셔서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 경기 지역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수도권 인구가 지금 과반을 훨씬 넘은 가운데 지금 경기도가 지금 1,400만을 돌파했다 그러고 인천은 또 3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1,700만 인구가 집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교통 인프라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구가 그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 그 주민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도와 시의 여러 가지 예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필요한 예산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에서도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년에 세수가 상당 부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그 세수가 좀 줄어드는 점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전체적으로 증가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런 점을 포괄적으로 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또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정에 우리 당 지도부와 특히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시고 또 아주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과 당의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정부와 또 국가가 함께 상생해 발전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인천시의 그 비전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천시가 하는 모든 정책이 인천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에 역점을 둔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법제화돼갖고 분기별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시도지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어떤 상하관계가 아니고 정말 협력관계로서 제대로 각 지역이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해가고 나라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본 그 틀이 바뀐 겁니다. 인천시는 그런 부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정책 문제도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일들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의 투입 대비 성과가 가장 높은 것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편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뜻을 충분히 잘 헤아려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유희동 경기도당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나갈 때가 가능한데 이 수도권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사항은 규제를 어떻게 좀 철폐해서 제대로 지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만 인천은 굉장한 인프라와 또 좋은 발전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런 환경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한다면은 분명히 대한민국 발전의 역할을 하는 인천시가 될 겁니다. 특히 최근에 750만 재동포를 품은 인천입니다. 이제 국내의 1000만 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 한상 네트워크 허브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천시의 그 현안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경기도 행정1부지사 오병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재혁 원내대표님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 유희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님, 또 송석준 예결위원장님, 예결위원님, 전주의 대변인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는 그 사전에 계획된 해외 일정으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면 양해 말씀 올립니다.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만 복잡 다양한 여러 행정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법정 경비의 지출
있습니다. 그리고 GTX를 비롯해서 다양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그 수도권 광역철도망 또 주요 도로망 구축 사업에 적기 추진을 건의를 드립니다. 24년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을 비롯해서 GTX-BC 노선 조기 착공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그 외에도 경기 남부의 복선 전철이라든지 경기 북부의 광역철도망 사업 또 국지도 건설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지원 강화와 교통대책 또 저출산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에 지금 1기 신도시 관련해서 그 30만 호 중에 92%에 해당되는 27만 5천 호 정도가 26년이 되면 그 정비사업 최소 연한을 도과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 정비와 관련되는 입법 지원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이슈되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관련해서도 중장기 대책에 대한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현안 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재진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